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콤바인, 조작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혹시 콤바인 처음 구매하셔서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조이스틱 보이시죠? 자, 요거는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밀면은 요 앞에 H부가 내려갑니다. 요걸 올리면 H부가 올라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체. 여기 UFO로 가죠. UFO. 자, 요 수평 장치는 저는 잘안 써요. 쓸 때는 보통 습전이라도 습전. 논이 좀덜 말랐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콤바인은 그대로 가는데 바퀴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자,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밀면은 전진, 뒤에는 후진. 간단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도복이죠, 도복. 쓰러짐 해볼 때, 그 다음에 이게 표준, 고속. 자, 보시면 도복은 차로 치면은 저속이에요, 저속. 차는 천천, 콤바인은 천천히 가는데, 요 앞에서는 빨리 끌어 당기는 거죠. 자, 보통 여기 표준을 넣고 많이 써요, 표준. 표준이 왜냐면, 콤바인이 가는 속도랑 예체부 속도가 거의 맞거든요. 그리고 고속은 이동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끊김이 있죠? 탈곡. 탈곡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 탈곡통이 작동을 해요.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그 다음에 예치까지 넣으면 요 앞에서 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탈곡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거는 악셀. 악셀레터예요. 요거는 이렇게 당기면 악셀이 풀 RPM 되는 거죠. RPM. 뭐 별거 없습니다. 보면은 드롭 퍼라는 거는 이제 GP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커터는 탈곡된 GP 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풍구 바람을 저는 세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나를 피울 때 하는 거. 자, 제가 시동 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거는 현재 9보다 6쪽 콤바인이거든요. 9보다 6쪽 콤바인이고, 보통 비슷한 연마는 이렇게 핸들 형식이고요. 9보다 대동, 국제, 동양. 이렇게 조이스틱 형식, 조이스틱. 그리고 콤바인은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형식은 거의 비슷해요. 국제나 대동,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변석이 달려 있어요, 보변석. 보변석이 뭐냐면, 여기, 자, 도복. 표준 요 버튼이 악셀 옆에 있는 거죠. 국제나 대동 7위 같은 경우 4조.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 걸면 이렇게 됩니다. 시동 걸렸죠? 아이고. 자, 말씀드렸죠. 요거 내리면은 내려가요. 이렇게 올리면은 올라가고, 그리고 자, 여기 기어를 도복에 넣고요. 자, 앞으로 갑니다. 움직이죠. 여기서 아니면 우회전, 좌회전. 여기 끝이에요, 그냥. 여기 끝입니다. 요거 누르면은 항상 이 예체부가 수평을 유지를 해요. 요거는 별거 없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탈곡을 넣으면, 자, 돌아가죠. 그죠? 여기에서 악셀을 당겨볼게요. 엄청 빠르죠? 탈곡을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천천히 가죠.
채굴을 넣으면 안 돌아가죠? 자, 여기 보변 속에 중립을 항상 놓으시고요. 요거를 앞으로 살 밀어요. 살 밀면 여기 이 채보가 돌아갑니다. 이 채보 돌아가죠. 돌아가는 걸 요거를 살 놓으면 애체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애체부는 멈추는데 칼공통은 돌아가요. 이렇게. 자, 뭐 컴바인은 별거 없으니까 뭐 차만 운전할 줄 아시면 여러분들 컴바인은 뭐 금방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요렇게 뭐 제 그런 9보다 6조인데 뭐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콤바인을 왜 6조를 하냐면 요게 한조예요. 한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랍니다. 그래서 6조 콤바인이라고 불러요. 6조 콤바인. 네, 여러분들 뭐 하실 때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